그들에게 있는 열 곡을 여러분 모두 감상을 하셨는데 좋으셨나요? 네. 네. 감사합니다. 방금 노래를 부르신 이현 교수님이 부르신 첫 곡은요. 이현 교수님이 그 군대를 제대했고 대학 3학년 때 복학을 한 후에 MBC 대학 가곡제 금상을 수상하신 곡이었어요. 이제 50이 넘어 중년의 중후한 목소리로 아마 그 감회에 젖어서 오늘 노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나온 것은요, 프로그램에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새로운 신곡을 한 곡 더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. 발표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되는 신곡인데요. 이귀자 작시, 이한삼 작곡의 나 이리 하여입니다. 노랫말을 쓰신 이 기자님은 성악을 전공하시지는 않았는데요. 작년에 독창회를, 개인 독창회를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에 초대에 인사글로 쓰신 인사말을 작곡가 이한삼 선생님께서 노래로 작곡을 하신 곡입니다.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가곡가는 그 노랫말이나 멜로디 선율이 좀 많이 다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첫 무대를 열어주신 소프라노 신승아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께 새해 선물로 드리는 나 이리 하여 한 곡 더 감상을 하시고 이어서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. 소프라노 신승아님을 모시겠습니다.